둘, 셋, 야! 어느 날 나는 나의 아이의 일기를 보게 되었다. 우리 미호의 일기? 우리 집 아버지는 회사원. 언제나 화만 낸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3월 4일 화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요리사. 아버지가 만들어준 요리 무척 맛있었다. 3월 5일 수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목수. 우리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 주었다. 3월 6일 목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경찰관. 나랑 무지 사이좋게 놀아줬다. 3월 7일 금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변호사. 우리 엄마와 친한 사이. 쭉 둘이서 수다를 떨었어. 3월 8일 토요일. 우리 집 아버지는 의사. 같이 그림을 그리며 잘 놀아줬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일기를 적은 거지? 설마 아닐 거야. 엄마, 제 일기 보셨어요? 그래, 미호야. 3월 3일 월요일 날 아빠가 온 날 기억해? 네?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 다음날 어떤 요리를 먹었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요. 그럼 아빠가 수리한 건 기억나니? 이제 아빠에 대한 건 기억 안 나요. 그만 물어보세요, 엄마! 버스는 언제 오는 거야? 아유, 더워, 더워. 버스 왔다. 아유, 드디어 왔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늑대는 더워서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왓다시가 좋아하는 여비제이를 보면서 집으로 갔다. 내 걸프렌드인 여자친구인 비제이를 봐야지. 에이, 금방 집에 도착하겠다. 안녕하세요, 다나. 여러분, 무척 추운 겨울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방송이 아니라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예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지금까지 열심히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린 후에 방송을 안 키고 있다면 잠시 쉬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두 달 동안 방송을 안 키고 있다면 저에게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세 달 동안 방송을 제가 안 한다면 제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모든 일을 잘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는 날이다. 나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았다.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아름다운 내 얼굴. 나는 거울을 깨고 도망쳤다. 야, 태태가, 빨리 가자. 학교 가야 돼. 늦었어.
오, 그 빨리 가자. 가자, 가자. 태태기와 리아는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였다. 그 둘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바로 집이 옆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자라왔다. 어휴, 오늘 선생님이 숙제 내주셨는데 오늘 안에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도와주면 안 될까?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거든. 내가 피자 치킨 시켜줄게. 에휴, 알았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따가 씻고 내 집으로 갈게. 고마워. 역시 내 베프. 그럼 나도 씻을 테니까 이따 봐. 그래. 학교 끝나서 하는 샤워는 정말 그날 밤 리아는 밤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급하게 두드렸다. 어? 아이, 이 친구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어? 다른 사람인가? 응? 여자분인 것 같은데? 뭐야? 이상한 사람인가? 집에 없는 척하자. 밖에 사람은 대답도 없고 문만 계속 두드렸다. 그러자 무서워진 리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친구야, 우리 집 앞에 누가 있는지 좀 봐줄래? 어? 너네 집 앞에? 잠깐만. 어? 뭐야? 야, 이상한 여자가 서 있어. 온몸에 피가 묻어 있어. 절대 알지 마. 아무래도 미친 여자인 게 분명해. 어, 잠깐만. 아, 내 하지 말고 우리 집을 뛰어왔어. 막 문을 두드리는데. 뭐라고? 절대 열지 마, 친구야. 문 잠그고 절대 집에 있는 척 하지 마. 네 말대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응, 간 것 같아. 어디서? 비명 소리 들리지 않았어? 나도 들었어. 무섭다. 도대체 뭐였을까? 글쎄. 야, 학교 가자, 태태가. 어, 야, 근데 어젯밤엔 너무 무서웠어. 그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나서는 너희 집 문을 그렇게 두들기더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 여자는 뭘까? 아유, 젊은 처자가 참 안 됐구만. 아유, 진짜 뭐였을까? 그 이 맞아. 아유, 학생들, 아유, 이런 거 보지 말고 돌아서 가, 돌아서. 어? 너희들이 보기엔 아직 너무 일러. 아유, 돌아서 가. 아, 아저씨,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야, 설마 어제 봤던, 어? 야, 어제 봤던 그 여자야? 어? 진짜? 아니, 학생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이 여자를 본 거야? 네, 어제 저희 집 문을 열어달라고 배를 막 누르더니 그리고 제 친구 집에 가서 또 배를 엄청 누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집에 와서도 한참 난동을 부려서 저희가 너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른 채 했어요. 그렇죠. 그래? 아니, 김순경, 어제 막 CCTV 봤을 때 그 집 맞지? 그 옆에서. 그래, 그거. 이럴 수가. 너희들이 문만 열어줬다면 이 여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어? 어? 안녕하세요. 벌써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7탄입니다. 요즘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한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무의 내용을 많이 적어주세요.
그러면 재밌는 상황극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월 3일, 아빠는 회사원, 항상 폭력적인 아빠였죠. 3월 4일, 요리사는 엄마였죠. 사실 엄마가 아빠를 죽인 장면을 보았고, 엄마는 태연하게 아이에게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이날부터 충격에 빠져 모든 걸 아빠로 보게 되었습니다. 3월 5일, 목수는 엄마였죠. 아빠 시체를 집 벽 속에 넣고 벽을 수리했습니다. 3월 6일, 경찰은 아빠가 실종되자 조사하러 온 경찰관들이었습니다. 3월 7일, 변호사. 엄마와 친한 사이였던 변호사는 아빠를 죽인 용의자로 몰리자 엄마가 변호사를 집에 불러 상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8일, 의사.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정신과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죽인 엄마는 아이의 일기를 보게 되었고 자신이 아빠를 죽인 걸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려고 연달아 기억나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만약 기억이 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여자 BJ는 그 방송 안에서 추운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시간에서 무더운 여름이라는 건 벌써 3개월이 훌쩍 넘었다는 거겠죠? 여자 BJ가 죽어 지금까지 방송을 하지 않았고 옛날에 좋아하던 BJ를 보면서 그리워하는 장면이었죠. 세 번째 이야기.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아름다운 내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실제로 깜빡깜빡하지 않았죠. 거울에서만 깜빡깜빡한 모습을 보고 놀래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한 여자가 밤늦게 찾아옵니다. 주인공은 옆집 친구에게 누군지 봐달라고 했고 모습을 보니 굉장히 수상해 보이고 위험한 모습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다음날 여자는 시체로 발견되죠. 그렇습니다. 여자는 실어증,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살인범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살려달라는 말을 못해 문을 급하게 두드렸지만 아이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안타깝게 살인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27탄 이해하며 무서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무이 이야기를 적어서 제보해주세요. 그러면 상황극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